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을 지적했습니다. SK 지분의 뿌리인 대한텔레콤 주식이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거치면서 명목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고 이에 따라 1998년에 주식가치가 1,000원이 돼야 하는데 법원이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법원은 즉시 판결문을 경정했고 단순 계산 실수일 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경정에 따라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가치 상승 기여가 12.5배와 356배가 아닌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인지 치명적 오류인지에 대한 법조계 시각이 분분한 가운데 일각에선 중요한 부분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는 단순 경정 대상이 아니며 상고심의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큰 회사의 주식에 대한 기여도를 판정할 때 또 그로 인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바뀐 경우에는 재산 분할 비율도 그걸 반영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원칙을 천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대법원 판례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해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가사재판의 경우 원심이 뒤집히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 시각이지만 이번 판결문의 경정이 또 다른 후폭풍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